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말씀을 보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 있죠. 너무나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제 책상 앞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붙여놨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항상 마음이 조금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는 삶,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솔직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 부딪히는 거예요, 말씀이. 또 오늘 이 말씀은 항상 기뻐하라, 명령이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면서 명령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 안에서 이 말씀 내가 잘 지켜내지 못하는 것이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 뜻,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인 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에 간다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참 이 말씀을 놓고 오랜 시간 기도하면서 묵상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킬 수 없는 것을 명령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좋은 것만을 주셔요. 그거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 우리들에게 좋은 것만을 주시길 원하시고 주십니다. 아들에게, 아들이 아빠에게 떡 좀 주세요 하는데 돌 주는 아빠가 없고, 생선을 달라 그러는데 뱀을 주는 아빠가 없듯이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이 명령은요, 뭐뭐 하라는 명령은 우리의 멍에가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그러지? 나보고 왜 맨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지? 어떻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지? 하는 이 무거운 우리의 멍에가 아닙니다. 우리 이거 너무나 어렵다는 그런 우리 마음이 잘못된 거죠. 예수님께서도 나의 멍에는 가볍고 나를 통해서 배우라고 그랬잖아요. 내 짐은 가볍다. 우리가 이 사실, 이 명령을 어렵게 여기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너무 동떨어져 있어서 그래요. 너무나 동떨어져 있어서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이 길을 가는 게, 매일 기도하는 거, 성경 보는 거, 또 기뻐하는 거, 감사하는 게, 사실은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건데 우리가 하나님과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나무 가지에 나무가 붙어 있어야만 평안이 오고 그 밑에서 수액이 나무 가지로 와서 기쁨이 넘치는 건데, 나무 가지인 우리가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혼자 스스로 너무 떨어져 있으니까 능력이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안에서 기쁨이 올라올 수가 없는 거죠. 우리 스스로에게는 기쁨이 나타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안에서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거든요. 기독교의 가장 큰 힘은 뭐냐면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지 않다는 데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나무 가지고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그 능력이 나무 가지인 예수님으로부터 올라와서 우리에게 채워주는 거거든요. 자, 먼저 이 말씀에는요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이것을 발견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성도만의 기쁨, 신앙의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먼저 이 말씀은 하나와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하나, 떨어뜨려서 볼 수 없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따로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과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은밀하고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돼요. 그렇죠? 기도를 아주 오랫동안 깊이 하다 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깊은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 자유와 평안을 얻은 성도들은요, 삶이 어떻게 변하냐면 감사하는 삶으로 자연스럽게 변해가요. 항상 기뻐해지는 삶이 되는 거죠. 기도로서 충만해지는 삶.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사실 떨어뜨리는 말씀이라기보다는 항나의 말씀이에요.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면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도출돼 나오는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